어쩌지? 어머니 땅에 넘어가면 역으로 조사 들어올 텐데? 아니야, 아니야. 난 땅 문서를 훔친 적이 없어. 모든 게 다 구은재 짓이야. 어? 탈취가 왜 떨어졌지? 분명히 말하는데 나한테 고모님 여자 아니에요. 그래, 나도 예쁘게 화장하고 갈치 옷 입으면 여자처럼 보일 거야. 아침상 차려놨어요. 꼭 드시고 출근하세요. 은재 씨랑 결혼해서 소위 목까지 효도하면서 살게요. 청첩장 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침 일찍 움직였어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출근 준비로 바쁜데요. 회장님, 배은 망덕하다고 침을 뱉어도 좋고 염치 없다고 물을 끼얹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배신감, 미움 다 저한테 주시고 우리 은재 회장님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알아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가졌었고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은 앤데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근데 내 딸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 욕심 때문에 나한테 천벌이 떨어진다 해도 욕심 한번 내고 싶네요. 회장님도 엄마고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저도 엄마예요. 엄마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욕심까지 못 부린다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무례했다면은 용서하세요. 또 무슨 일이야? 여기 이제 내 샵 아니야. 새 주인 올 거니까 그만 돌아가. 새 주인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겠지. 벨라, 내가 인수했어. 뭐라고? 네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파리 있을 때 날 스카우트하신 사장님이 나한테 샵을 맡기셨어. 끝까지 내 실력을 믿어주신 거지. 과연 그럴까?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샵을 팔았던 분이 다시 벨라를 사서 조건 없이 줬다고? 세 살 먹은 아이도 믿지 못하겠는데? 너한테 믿어달라고 사정한 거 없어. 믿든 말든 넌 벨라를 내주고 사라져주면 그만이야. 짐 다 챙겼으면 얼른 나가줘. 좋아. 그러지. 아참, 근데 참 다행이지 뭐야. 내가 잃어버린 게 현금이 아니라 땅 문서라서. 땅 문서는 금괴보다 훨씬 더 찾기 쉽다더라고. 건방진 거 뭘 아는 것처럼 까부는 거야. 도대체 중요한 단서를 뭘 흘렸다는 거야?
시끄러. 그 단서가 단추? 너는 왜 출근하는데 벌써 들어온 거야? 어머니, 제 침대 위에 또 제 외투 못 보셨어요? 보라색 자켓인데 분명히 여기 벗어났는데 없어요. 아, 그거 아까 고모가 입고 나가던데. 아주 딴따라 취직을 했는지 그냥 위아래로 차다 니 옷 빼입고 나가더라고. 뭐라고요? 그럼 대체 그걸 입고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당장 찾아내야 돼요. 당장 찾아내야 돼, 당장! 아이고, 엄마! 아니, 저게 그냥 말이야. 아, 무슨 신발이 이렇게 넓냐? 아주 그냥 산에 올라온 것 같네. 아이고! 아니, 누구예요 이게? 아니, 고모님이세요? 네, 나예요. 말이야. 아니, 얼굴이 왜 이래요? 이 뾰족 구두는 또 뭐고요? 아,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안 넘어지고 베겨요. 아, 근데 어울리지도 않게 이게 다 뭐예요? 나 이제 화장하니까 여자 같죠? 은주 오빠한테 잘 보려고 갈치 화장품 훔쳐바르고 갈치 옷 입고 나왔는데 나 아직도 여자를 안 보여요? 고모님, 도대체 왜 이래요? 나 고모님한테 이런 마음 받을 만큼 잘난 놈 아니라고요. 머리도 나쁘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깡패 새끼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한테 왕자님인걸요. 나 밤뿐이라도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요. 나 숫자 공부 열심히 해서 시장도 보러 다닐 거고 마늘 까서 돈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요. 천천히 먹어요. 안 뺏어 먹을 테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요. 반찬도 대빵 많고. 나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대신 화장실 청소 해줄게요. 출근할 테니까요. 엄마가 대신 고모 좀 봐주세요. 아휴, 사랑이 뭔 죄겠니? 겨울에 꽃 피고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대책 없이 오는 게 사랑인가 본데. 생각해보면 짠하지 뭐. 너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얼굴에 망국기 걸고 온 거 보면은 우리 은재 생각해서라도 잘해줘야지. 아이고, 천천히 먹어요. 자자, 이 깻잎 얹었어. 얹혀요, 천천히 먹어. 뭐야? 벨라를 시네리가 사들였다고? 벨라 사장님이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 밝힐 순 없지만 제 가물은 확실해요. 땅 문서 훔치러 들어왔다가 아가씨를 만나서 우발적으로 사고 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 문서 넘겨서 그 돈으로 벨라를 인수했고요. 정말 악이 끝이 없는 여자구나. 그렇게 다 잃고도 그렇게 끝없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니. 그나저나 거는 별말 없든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식장도 잡아놓고 청첩도 찍은 모양이던데.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네 진심을 알고 싶어. 너도 거느랑 같은 생각이니?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기어이 결혼할 거야? 건우 씨 사랑하지만 엄마 배신하는 일 안 할 거예요. 만일 네가 건우를 선택하면 나하고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그점 명심해라. 엄마, 고모님 언제 오셨어? 아침 일찍 들이닥쳐서 밥 세 공기 먹고 저렇게 늘어져서 자고 있자니. 강재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다고 그냥 얼굴에 무지개색으로 화장을 하고 에리년 옷에 에리년 구두에 아주 볼만했다니까. 엄마, 나 피곤해서 그러니까 올라갈게요. 응, 그래. 근데 이거 누구 옷이야? 이거 고모가 입고 왔다니까. 에리년 옷 훔쳐 입고 그냥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왔더라고. 결국 그런 거였어? 모든 게 네 짓이었다 그거지.